안녕하세요, 애기몽클입니다. 제가 캔디를 그려보고 있다고 스포를 해가지고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. 보여드립니다. 바로바로. 애기몽클이 진짜 첫 도전한 캔디라고 그린 화분들이에요. 제가 그려놓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몽클님께 한번 확인을 받았는데,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. 왜냐면, 이 친구들이 예쁘긴 예쁜데, 캔디 느낌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, 보니까 조금 캔디랑 특징이 달라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샘플로 몇 개만 그려본 건데,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이제 확실히 캔디 느낌이 조금 안 나고, 그냥 예쁜 소녀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캔디를 그린 적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애기몽클은 캔디를 그린 적이 없는 거예요. 요 아이들은 그냥 예쁜 소녀를 그린 롱분입니다. 아셨죠? 지금부터 다 같이 단체 최면에 걸려야 합니다. 캔디는 있으세요? 예쁜 소녀 롱분 신상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얼굴형이랑 눈, 코, 입 비율 잡고 예쁘게 넣는 게이 그림이 되게 쉽지 않았어요. 캔디 얼굴은 몽클님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작업이고, 저도 지금 처음 그려봤는데, 처음 그려본 얼굴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, 개인적으로.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예쁘게 딱 얼굴만 보면 봐줄만 하잖아요. 아주 예쁘장하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. 지금 굉장히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려보고 있는데. 그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게 나온 예쁜 소녀들입니다.